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나라 이벤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이제는 스킨밖에 기대되지 않는 겨울나라 이벤트, 한국시간으로 12월 11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벤트에 앞서 하루 전 공개된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유출되었던 시그마 신스킨이 등장했는데요, 역시 스킨 하나는 잘 뽑는 블리자드인 것 같죠? 패치는 아마도 11일로 넘어가는 수요일 새벽에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패치에 겨울나라 이벤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패치 소식도 함께 넘어오죠. 영웅 밸런스 패치와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매칭 시간 동안 훈련장, 데스매치, 사용자 설정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패치가 넘어오는데요. 밸런스 패치 내역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 요약해드리자면, 탱커는 오리사 시그마의 너프, 라인하르트 디바 자리아의 버프, 힐러는 모이라의 너프, 딜러는 위도우메이커의 너프, 겐지아 토르비언의 버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서버 패치 버전으로 랭커 유저들은 오리사 라인하르트의 또 다른 쌍방벽 메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라인하르트가 시그마처럼 위도우 견제는 어렵기에 저격수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그 저격수를 카운터칠 수 있는 돌진 조합들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패치 내역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꼼꼼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겨울나라 이벤트 무엇이 제일 기대되나요?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가 밸런스 패치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 영웅과 신규 맵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2월 11일 패치가 되는 대로 신스킨 리뷰와 패치 내역 다시 한번 깔끔히 꼼꼼히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아참, 저 파마했는데 그냥 그렇다구요. 아주 혹시나 영상이 짧아서 아쉬워할 분들을 위해서, 나무늘보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알파카를 만나고 왔습니다. 나무늘보와 알파카의 조우 마지막으로 보시죠. 뿅! 아, 잠깐만, 타임! 야, 기다려봐! 야, 아, 모기 때문에 그래? 잠깐만! 야! 이 친구들 왜, 야, 나 보고 따라와! 이거 뭐냐? 이제, 뭐, 만화가 아니야? 잠깐만, 야, 기다려봐, 일로와! 야, 너 이제 왜 나 따라와? 야, 왜 뛴다고? 야, 잠깐만! 아, 먹이 주려고? 야, 너 모기 먹을 수 있어? 잠깐만! 무섭냐? 순하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오버워치를 켰는데 이런 즐거운 소식도 있었네요. 나이스!